통해서 정말 아주 특별한 연기 내공을 이번에 선보이실 텐데 내가 직접 제안한 지훈의 설정은 땡땡땡이다. 설정 어떤 거를 직접 제안하셨나요? 사투리입니다. 네. 사투리. 네. 아 그럼 원래 지훈의 설정은 사투리가 아니었군요. 원래도 이제 뭐 지방 출신인 설정으로 되어 있긴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체적으로 사투리를 한다고는 감독님이 생각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한번 제안을 드려봤죠. 뭐 이런 식으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 했더니 감독님께서 오케이 해주셔서 네. 그러면 이번 작품에서는 네. 스리생의 안치홍 선생님은 전혀 보이지 않겠군요.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런 것 같아요. 완전히 다른 네. 인물. 네. 네. 그럴 수 있다면 좋겠죠. 네. 사실 우리 김준환 씨 같은 경우는 여러 필모를 통해서 정말 매력적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또 영화에서는 정말 완벽한 일본어를 또 구사를 하셨었잖아요. 네,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. 일본어를. 근데 이번에는 사투리 연기를 선보여 네. 주십니다. 네, 사투리는 뭐 제가 고향이 경남 마산 출신이거든요. 그쵸. 그래서 뭐 오히려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안 쓰신 지 꽤 됐는데 이번에 그쵸? 그러면 다시. 근데 뭐 친구들이나 전화하거나 네, 어머니랑 아까도 30분 전에 통화했는데 그 바로 나옵니다. 네. 아,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엄마다 생각하고 한 번만 예.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? 전화나. 예, 어머니 예. 뭐 하십니까? 뭐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서. 예예 예, 오늘 뭐 제작 발표 있는데 예. 예. 예, 예, 잘하고 올게요. 네 단디해라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, 들어가세요. 예. 어떻게 아들들은 저렇게 늘 엄마를 들어가래요. 맨날 어딜 저렇게 들어가라고. 전화만 시작하면 들어가라 그럽니다. 예. 자, 좋습니다. 사투리 연기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.